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굉장히 높은 산에 와 있습니다. 고령에서도 꽤 높은데요. 높은 산에 오니까 이게 보입니다. 저지대에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자, 자세히 좀 보시면 굉장히 검은색에 오글조글 되어 있죠. 자, 언뜻 봐도 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죽은 참나무죠. 요 밑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게 고산에 오니까 있네요. 여기는 좀 떨어져 나갔고요. 아, 좀처럼 보기 힘든 영지도 있습니다. 영지도 있고. 자, 이게 좀처럼 이쪽에서는 보기 힘든 건데요. 미역 흰모기로 보입니다. 네, 미역 흰모기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약간 붉은색이 비치죠. 예, 지금은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얇은 쪽에 보면은 검붉은색이 비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흰 모기과고요. 예, 발생은 보통 여름에서 가을까지 이제 죽은 이런 화렵수에서, 여기는 참나무니까, 예, 죽은 참나무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실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서로 겹쳐 물결 모양이고요. 마치 이제 겹꽃잎 모양이 이 갈라진 조각 그런 이제 이루어진 한 덩어리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게 겹꽃잎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를 하면 오글쪼글. 자, 갈라진 조각 두께가 굉장히 얇아 보이죠? 1mm 정도나 될까 싶습니다.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발생하면서 이제 성장할 때는 흑자색 또는 붉은색 이렇게 비치는, 마치 그 흑장미? 좀 비유가 비슷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겨울에 이제 굉장히 심하게 건조된 상태는 플라스틱처럼 굉장히 딱딱해요. 이렇게 손이 버질 만큼 굉장히 딱딱합니다. 연골 조직이면서도 마르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다른 무기하고 이제 똑같이 연골 조직인데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건조해지면 좀 오그라드는데 그 모양이 마치 꼭 미역 많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아마 미역 흰 모기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유독이 더 검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또 뿔모기가 있는데 그 뿔모기하고 비교해봐도 훨씬 더 색깔이 더 진한 검정색에 가깝게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예. 자, 자세히 보시면 좀 이런 형태인데, 이 확대를 해서 지금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그래도 좀 고정을 해놓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이 저지대에서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이제 식용 여부가 있는데요. 식용 여부는 식도 불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웅에 또 언급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향과 맛이 독특하다고 되어 있고요. 식용 또는 약용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독 불명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미역 흰모기와 아주 유사한 독성 있는 버섯이 있는데, 그건 아마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일본 같기도 하고요. 구로하나 그 비라타케라는 그 버섯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 식독 불명으로 되지 않았나. 근데 분명히 이제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고 약용하고 식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여기는 이제 옥마산 건너편에 있는 두룡리 쪽인데요. 여기가 가끔 강원도에서 볼 수 있는 그 버섯들이 나서 오늘 일부러 여기를 와봤는데 다른 버섯은 안 나오고 그래도 이건 보이네요. 자, 미역 흰모기 버섯. 예, 좀처럼 보기 힘든 저희 지역에서는요, 흰 모기과입니다.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